우리가 아깝다라고 말을 할때두 가지 상황에서 쓰는데요. 첫 번째 상황은 음식이 많이 있는데 남아서 너무 아깝다. 아, 시간 아깝다. 돈 아깝다. 이럴 때 우리 아깝다라는 표현 쓰죠. 그럴 때는 낭비라는 뜻의 waste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what a waste of something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데요. What a waste of time. What a waste of money. What a waste of energy. What a waste of good food. 이렇게 표현하시고요. 두 번째 아까운 상황은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타려고 막 뛰어갔는데 아쉽게 놓친 경우, 시험 문제에 하나 틀려서 시험에 떨어진 경우, 이럴 때 아, 아깝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. 그럴 때 쓰는 표현은 so close입니다. 한국어는 감정적인 표현이 발달돼 있고 영어는 상황적 표현이 발달돼 있다고 했죠. 감정이 아까운 게 아니라 상황이 이만큼 close 여기까지 왔다 이거죠. 근데 다 오지는 못한 거예요. 그래서 너무 아쉬운 거죠. That was so close. 이렇게 표현합니다.